신동엽 비청산, 공식적인 빚은 다 갚아. 방송인 신동엽이 사업 실패와 보증으로 생긴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밝혔다. 신동엽은 8일 방송 예정인 케이블 채널 2채널 용감한 기자들의 예고편에는 MC 신동엽을 비롯해 홍석천, 레이디 제인, 김태현, 김정민이 패널로 출연해 기자들과 입담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등장했다. 한연예부 기자가 신동엽에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작년에 말했던 사업비를 다 갚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동엽은 공식적인 빚은 다 마무리가 됐다고 밝히며 그러나 아내가 모르는 비공식 빚이 있다. 아내 몰래 비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주변을 폭소케 했다. 신동엽은 지난해 4월 방송된 KBS E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내가 방송 출연을 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빚 청산을 위해서다라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용감한 기자들은 8일 오후 11시 이 채널에서 방송된다. 신동엽 비청산 고백에 네티즌들은 신동엽 비청산, 빚이 얼마길래, 신동엽 비청산, 연예인들은 빚 어마어마해도 금방 갚네, 신동엽 비청산, 그래서 방송에 많이 나오는구나, 신동엽 비청산, 비자금도 금방 모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